내가 평생토록 살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아봅니다. 또 기쁘기도 하고요. 너무 저기를 하는 우리 하늘향기교회 와서 놀라는 게 하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저기 어스쿠피 그 우리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어릴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장로교회 아주 고수 장로교회에서 그냥 거룩거룩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했어요. 서운하고 결혼도 않겠다고 서운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중간에 20대 19살에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때부터는 정말 이 하늘향기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활의 그 은혜를 또 이 하늘향기교회에 와서 정말로 놀란 건 우리 이선희 목사님 아유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정말 이런 교회에 와서 많은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말고 사모님을 불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이 교회인 저 교인들은 다 불러서 세우는데 하늘향기교회 교인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다 전도사하고 어떻게 다 지혜종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늘향기교회 그 정말로 이게 특색 있는 그런 우리 이선희 목사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좀 권위적이거든요. 교회가 목사님들 통해서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데도 권위적이고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모든 권위를 다 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성도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부활의 은혜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 다 겪었지만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정말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도대체 그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만 교회를 열심히 다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아무도 안 나오고 동네에서도 없어도 혼자 다녀서도 혼자 그냥 밤길에 갔다 오다가는 나쁜 사람도 만났는데도 그것도 다 물리치고 이럴 정도로 열려서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에 우리 외할머니 정혜수 권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충청도 장항에서 살으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많은 전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손이 한 짝이 이렇게 조막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다 이렇게 대전에 큰아들한테 가셔가지고는 철저하게 그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 할머니가 그냥 갑자기 옛날의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 그냥 할렐루야 우리들을 하는데 그때 놀랐어요. 어린이 마음에 엄청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너네 이 믿음으로 살아.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믿음이 없어 교회도 잘 안 나갔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야 우리 아버지 큰아들 여보 자네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네 이러게 막 아주 사랑의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정혜수도 권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 말하자면 부활의 은혜를 제가 아주 목격을 했지요. 아, 저 은혜를 안 받고서는 우리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도 19살 때가 갖고 저 오늘 같은 성령의 불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저한테 은혜를 부을 때는요, 나 십자가로 인해서 너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너를 위하여 살아주기는 음성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불이 막 그냥 쓱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오렸지요. 뭐 무슨 죄를 졌겠어요. 어? 무슨 뭐 뭔 죄를 졌겠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격이 안 맞아서 늘 불화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어요. 좋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아 놀라운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때까지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부활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다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저 교회가 준 거예요. 종소리가 나면은 그게 교회가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일생이 그냥 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가자 기도하고 또 쉬실 때때로 말씀 막, 그때부터는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목사님들 설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 귀에도 들어오고, 그런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그냥 보는 대로 전도, 전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전도하지 못하는 죄와 내 평생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55살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 다 성도들 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 잠깐 쉬는 사이에 그대로 가셨어요. 물론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드렸겠지만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 충격을 너무너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나 오살리 가서 그냥 20일간을 금식을, 다니엘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충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나는 이날에 짓고 병원에 가서 어떤 수술이라는 걸 애기 낳을 때, 우리 현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 외에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병을 다 고쳐주시고, 문제도 참 많은 너였습니다. 우리 내 밑에 있는 남동생이 월남 갔다 오자마자 정신이 안 좋아져갖고는 1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 대통령 장관한테 진정서를 넣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의 혜택을 받아갖고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푯대를 향해 가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 응답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나를 교훈을 시켜요. 응답은 꼭 말씀으로 주셔요. 뭘 환상이나 뭘로 보이지는 않고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결핵 환자를 그냥 1년 동안이나 죽자사자 이렇게 그거 돌보고 막 사랑, 그때는 막 사랑이 넘치니까 결핵 환자고 뭐고 막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내가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도 혈담이 나고 각혈이 나고 1년 동안 많이 아팠었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푯대를 향해 가는데 굴곡이 심한 줄 몰랐더냐, 이 말씀 한마디로 제 병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병 들었을 때 병원에, 지금은요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져서 병원에도 열심히 가고 약도 열심히 먹지만은, 옛날에는 약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병원도 없고 약 먹을 돈이 또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사자라 하나님 무슨 병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하늘 양길교회에 와서 우리 이선희 목사님 이 사랑이 넘치는 저 목사님하고 우리 하늘 양길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우리 하늘 양길교회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하늘 양길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현지인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해주시고 또 부활신앙을이야 부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응? 평생에 남편 갖고 속 썩어본 적은 없죠. 응? 또 그러는데 교인들의 때문에 속 교인들의 이 사람 이 가정에 보면 이 남편 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싸우러 왔던 교인들을 다 변화시키고 응? 그들을 다 집사장로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은 세상이 점점 험해가갖고 코로나 시대 때도 광명시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온 거는 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노방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시장에 가서도 노방전도 하고요. 그냥 젊으시들 때 가서는 막 서커스단에 가서도 기도를 막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때는요 왜 노방전도를 시켰냐 옛날에는요 방공을 제의를 국시를 해갖고는 신학생들이 나와갖고 방공 강행을 한다 그러면 경찰서장 지서장들이 다 사인을 해줘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냥 기차칸에서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고 전화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 안에 사는 거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겨서도 우리는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또 이렇게 정말 참 특이하다가 뭔 특이하다. 어쩌면 아니 저 한일양교회 이선희 목사님은 온 교인들을 저렇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주시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목사님이 없어요. 다 돌아다니고 와도. 아유, 그저 사랑의 주님이요. 사랑의 종이에요. 응? 사랑의 종. 응? 우리 예수님 이렇게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서 없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지만은 참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은혜 안에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도 세밀하신 예수님 우리 안고 이러시는 아시는 참 생각만 잘못하고 제가 우리 눈 감은 시어머니를 16년을 목욕을 시켰어요. 눈이 절벽된 시어머니를 목사님들이 강권적인 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눈이 절벽이 돼가지고서는 제 손끝에서는 그러면 막 이년아 개년아 먼년아 하고 막 욕을 해요. 아 그러라고. 그게 처음에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막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뭐 같은 년아 뭐 같은 년아 막 욕하고 그러면은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조그만치라도 소홀하게 대하고 미워하면은요 대박 책망이 와요. 어? 대박. 그래갖고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 생각까지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돌보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 전 유튜브 그냥 이 하루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이 저기 목사님들 관증과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스라엘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그냥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요나의 정말 표적뿐이 없다거든만 요나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서는 물수고기 뱃속에 나와 느네의 성에게 외치니까 그 멸망에 임박한 느네의 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죄악의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한한량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한한량기교회에 와서 복음 전할 수, 말씀 간증할 수 잠시라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선희 목사님 당신의 귀한 종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적으로 생업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의 종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선희 목사님에게 합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생업적으로 고민이 있습니까? 생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말 못할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 약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한량기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이 자리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